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3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동생 손인식 목사가 낙상 사고로 5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지난 3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장례 예배에 참관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대표하여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6.25 전쟁 이후의 한반도, 6.25 전쟁 이후의 한반도, 김일성인가 박정희인가, 김일성인가 박정희인가.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는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거의 똑같이 나라의 재건을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했다고 본다면 70년이 지난 지금 북쪽의 김일성의 독재는 결국 거지로 끝났습니다. 남쪽에 같은 기간, 거의 같은 기간에 박정희는 같은 독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자로 10대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가 뭔가? 모든 인간 사회는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원리도 법칙도 원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예.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근본 아버지가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가 우리 인간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한 번 이 땅에 출생하면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제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극복해서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다섯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탐욕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미달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땀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인간들이 계속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 여덟 가족들로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번성하니까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지면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민으로 뽑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 육지로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국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김일성이 얘기, 박정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말씀드리는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 통치의 원리, 원칙, 법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왕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세계를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제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예.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복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양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보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1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고 단절되어 있고 막혔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심으로 죄가, 죄 문제가 사라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됩니다. 저는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교제가 회복된다, 공급이 회복된다, 능력이 회복된다, 축복이 회복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치에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요,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김일성이와 박정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것이 예? 관계 회복, 교제 회복, 공급 회복, 능력 회복, 축복의 회복,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김일성의 독재와 박정희의 독재에서 차이가 나온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김일성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독재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갔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사를 할 수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애버렸습니다. 사유재산, 개인재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끌고 갔습니다. 원래 김일성의 부모들도 다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또 김일성 자신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압박하고 성도들을 말살하고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성도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북한에 김일성의 동상을 3만 개 이상 세우고, 이것이 북한의 모습입니다.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게 혹시 뭐냐? 성경의 교리, 그 성경의 교리를 본떠서 만든 것이 주체사상이요. 그래서 그 주체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김일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제1단계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면 공산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면 공산독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나온 것이지요.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박정희도 독재자입니다. 독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이하고 똑같이 뭐 강도는 낫다 그래도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가난과 빈곤에서 구하기 위한 희생적인 독재자예요. 그게 다릅니다. 이기적인 독재자냐, 희생적인 독재자냐. 그래서 박정희 혁명 이후로 뭡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들어오고, 자유시장 경제를 가져오고, 자본주의를 가져오고, 거주의 자유를 주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사유재산을 격려해주고, 자유경쟁 시대로 번성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부흥. 예. 박정희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부흥을 밀어주었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해 준 것이 박정희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북쪽은 뭐예요? 거지요. 남쪽은 세계 10대 부자 나라 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 6가지. 그것은 뭘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들은 소득을 위해서 자유 경쟁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 재산을,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예. 자유, 평등, 자유경제, 시장경제, 사유재산, 국민의 행복, 국민의 안전, 기독교 신앙. 이것이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완전 독재로 갔습니다. 박정희는 뭡니까? 독재는 독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브라함 링컨의 민주주의의 3대 법칙 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나라의 통치는 국민에서 나온다.
나라의 통치는 국민에서 나온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이것이 자유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독재는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박정희 독재는 뭡니까? 정치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독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칙을 그대로 다 보장해 줘서 자유, 평등, 자유 경쟁, 사유, 재산, 국민의 행복, 국민의 안전, 기독교 신앙의 활성화,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 회복, 공급 회복, 능력 회복,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이루어져야만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이루어져야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땅에서도 관계가 열리고, 하늘이 막히면 땅에서도 막히는 것입니다. 하늘과의 관계가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고, 하늘과의 관계가 막히면 땅에서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간증을 드린다면 저는 6.25 이전에 이미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6.25 때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남쪽으로 피난 왔습니다. 6.25 이후에 황폐된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유당 시절에 엄청 혼란했습니다. 4.19 데모에 저는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려대학 옆이 있어서 고려대학 선배들이 나오라고 소리 질러서 우리도 따라 내려가서 고등학생 때 데모를 하다가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갔었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살벌함을 제가 기억합니다. ROTC 사기생으로 연대 수색중대 소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 한 달을 앞두고 김신조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거의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수색중대 소자장이면 이건 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가도 못 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잊지 못할 것은 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이런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남쪽에는 여전히 흘러가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의 기준을 삼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될 때 국회 시작에 30분 넘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박정희가 혁명했습니다. 독재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 박정희 기간에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행사가 있을 때는 군목이 나와서 군목 기도 하면 군목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 행사인데.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지만은 어떻게 군대에서, 기독교 나라도 아닌데 군대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가. 너무 이상하기도 했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니까. 예, 메가더 장군이나 미국 장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군대 모임에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뒤편에는 상박산 있죠. 상박산 기도원에서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때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같이 상박산에 등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 한쪽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요란하니까 저들 뭐 하는 거야? 하고 박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갔다고 와서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산시킬까요? 아니야. 그냥 너도 기도하라고 해. 이것은 내려오는 야화 같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빌리 그레엄 여의도 광장 집회 때 100만 명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그 후로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언젠가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 때입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박정희 때 교회들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한국의 발전은 복음화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한국 발전이 어디야? 한국의 발전은 어디입니까? 미군들의 군사 문화를 시작했어요. 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한 기독교 문화, 이 군사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한국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그 밑받침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나간 것은, 예수님의 피의 흐름이 지나간 것은 어디든지 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다 문화가 발전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여섯 가지 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회복,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의 회복, 공급의 회복, 능력의 회복,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온 지구촌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이 이루어서 온 세계가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 방어 체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정희 시대의 토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일찍이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짜여져 있어서 보험제도도 그때 시작한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인류가 만든 제도 중에서 보험제도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다는 방송 뉴스를 제가 분명하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보험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이 이루어지고 다 그때에 출발된 것이고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체계도 그때 기초를 쌓아서 오늘의 모범국가로 나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발판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번성하라, 축복받아라.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번성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과 파멸을 자초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독재만 있을 뿐입니다. 6.25 이후 시작한 북한과 남한, 김일성과 박정희, 70년이 지난 오늘의 결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라고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한 독재였습니다. 박정희 독재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보호, 자유시장 경쟁보장, 국민 행복보장, 한미동맹의 견고함으로 안전보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보장, 이것으로 나라가 번성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북한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를 다 말살해버렸어요. 오직 온 백성이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게 북한입니다. 예, 저의 말이 억지 주장이 아닌 것은 지금 70년 후가 지난 지금 결과를 놓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말살, 그쪽이냐? 자유주의, 시장경제, 개인재산보호, 안보보호, 기독교 신앙의 부흥, 그것이냐?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는가? 어느 쪽이 성경적이냐? 어느 쪽이 축복받는 길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번성,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반드시 누리십시다. 감사합니다.